수사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수사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가 이 주택 시장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실례한 것인데. 누가 너무 말했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우리 구미 씨가 주택이 뭐라고 나오니까 가지고 또 여기 만 세대가 신청되고 신청되고 하더라고. 저기 3,500 세대 또 그 인근까지 하면은 아마 3,500에서 한 5,000 세대 될 텐데 이런 게 돼서 우리 구미 지역에 이제 공공주택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소통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자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보면은 그 귀책 사유에 대해서 민간공공수준자 책임 문제나 구미 씨의 책임 문제가 여기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되고 그런 거 외에 어떠한 이유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다가 분쟁이 조정하면 안 돼서 시공업체나 이런 데서 작은 부족에 의해서 공사가 잘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일정한 낙지를 짓지 못하고 공사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제 내가 지금 보셨지만은 여기 이제 좀 상호에 좀 지체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이제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가 있습니다. 사업이 또 새로 된다. 자 분명히 저조하고 그러면 이 추진하는 분들이 작업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되더라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뭐 땅을 짓고 뭐 결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지금 땅은 앞으로 그런 자료도 지금 제출을 했지만 전국적인 구조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건비를 내는 아파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자분들에게 이런 대상이 되다니까 우리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인데 저는 분양권은 아파트 상호도 내지 우리 주택 보급률 우리가 주택 보급률보다도 주택 소유율이 우리 58%밖에 안 됩니다. 작아서 그래서 그런 분양관계가 있는데 또 사업 시행자들이 이 사업 시행자 이 외에 지금 그 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분양 내지 이건 수급에 따라서 분양 시기를 뭐 조정하고 이렇게 예, 조성을 하도록 하면서 그 또 그리고 공사 시행경 구도 관계나 뭐 보안사 이 관계 이거는 예, 지금 이 기책 사유 내용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그 보상금의 예측 80% 현금을 우리 시에 예치를 하고 사업 시행 시에 그대로 넘어가 보험 정권 내지는 기타 방금으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된다고 자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시행하고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싶고, 그러고, 여기에 피백서에도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쳐봤는데, 이런 자료부터면 일이 좀 좋아지고, 우리 의원들이 좀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회의에 들어가서 이 자료 처음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진짜 이게 제대로, 물론 우리 그, 시에서 워낙에 의지가 많으시니까, 잘 하시라고 봅니다만,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상위가 만에 하나라도, 진짜, 우리 의회 전체를 갖다가, 너가 상위가 판단기술을 인해가지고, 의원을 대신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중을 위하는 그런 절차에 의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의회 부담을, 사실 들여서는 안 되지만, 최소화하고, 또, 우리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 해박스 이외에도 네,
자, 발성을 안 된다 해서 이 무역이 많이 되고 하면 많이 쉬어야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대에 여기 대기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건립을 하는데 진짜 이게 번영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또 아니면 다소 리스크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믿고 이렇게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과 인구유입에 대해서 그런 문제 자신을 합니까? 그 지금 현재 시 발전에 이런 것들 봐서는 지난번 만남에서 봤는데 저는 인구 증가 속도하고 아파트 네, 인구 증가하고 이 주택 보급률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 주택 보급률을 하고 분양이나 이래서는 사실 좀 오늘 안 되는데 이번 주택 보급률 우리 국민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0%고 지금 세대수도 그래서 주택 보급률의 여유는 자료에 보니까 15%가 있어야지 항상 우리 이사도 하고 들어가고 나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로 하고요. 또 요새 근자에 와서는 네,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에코세대 이런 분들은 어떤 지금 현재 기능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해서 더 좋은 생각을 생각하는 분들은 또 보험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가보험료이 전세계 56%에 43%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을 마시는 대표 공신에 지금 현재 미 있는 총액까지도 전부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은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택을 그런 대로 봐서는 이 분야인데 극히 지금 걱정하시는 선교사 분들도 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수급률이 따라서 납세율이라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시민들 인식이고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자 이야기했다. 이사기에 20년까지 하다가 오늘 우선적으로 먼저 조성을 하고 아파트 분양은 2020년 이후에 분양을 해요. 무언동가로 분양이 저조하는 어떤 이유에서 많이 했다가 아파트 분양에 재원을 만들어야 공원의 투자를 우리 시에서 상호주택 사유에 따라 적극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대책 사유를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하고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뭐 보험 내지는 공급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대금이 이제 그러니까 개표 자금이 그렇게 됐다면 공사의 진도나 유리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견제 장치가 다 있다고 보고 또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시에서 이 공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다소 좀 더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주택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이걸 협약을 해가지고 공공 부분의 사업으로 이걸 일으키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그래서 좀 방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절차가요. 지금 나는 다음 에코시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다음 에코시티가 여기 동의가 끝나면은 다시 그래서 PC를 구성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보다 잘 아시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업 시행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꿈시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면은 한 자본금이 3억 이상 있으면 됩니다. 100억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로 자금을 유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SPC 회사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그러한 자료를
이 해락이 되면 그 실체가 나오면 이제 의회에 그게 실체가 시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채권단이 이제 그 지금 뭐 듣기로는 뭐 상당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참여하고 자기네들끼리 해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 수준으로 지금 거기 들어오면은 이제 시공사가 우리 5대 기업 뭐 진행 기업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여기 참여하는 그런 의향서를 지금 받아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다운앵커시티가 이게 동의 받아서 다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건설시험을 이뤄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최근에 무슨 대리시가 제안서만 받지 말고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건설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하는 방법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뭐, 시공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포항 같은 데를 개발을 해서 자기네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음 뒤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네, 운동대로. 네. 하지만, 그런 염려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그, 상정에 다소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그 아파트 보급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모르지만 이게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이게 알고 나면은 엄청난 질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셔야지만, 우리들도, 이거, 우리 상임위가 뭐, 이유 없이, 택도 없이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상임위는 안 하고 이래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뭐, 우리 의원들, 진짜 해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동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걸 정리합니다. 네, 뭐, 연약인 자는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업체,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해가지고 사업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지금 연약인 그런 재무구조, 자금, 그 방법, 기타, 그, 저, 사업 시행 중에 어떤 리스크 위험 부담을 갖다가 나중에 의견 청취 이전에 뭐 간담회때라도 안 되면 우리 사업 시행사를 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 단계가 예. 수고하십니다. 안 계십니까? 아니 어제도 우리 주민들하고 난 이해되면서 느낀 거 같아요. 주민들하고 의원님 회비점이 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중앙공원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렇게 될 상대적 빈곤과 이하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일단 거시적인 꿈이 희락하는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몇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주민들 편에서 입장을 많이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저희들 책상에 있는 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원래 사업계획에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다른 거는 아마 경로당이 오래됐습니다. 새로 지어나가니까 그 외에는 뭐 저희들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뭐 주민들은 뭐 이거는 요구사항만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으니까 네. 자기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상조 의원님. 저도 주택 보건 문제를 제가 느꼈는데
아니, 꿈이 저기 약 만 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꿈이 씨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차기적으로 지금 개성공단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꿈이가 아주 평택으로 이렇게 공단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좀 옛날하고 시절이 달라서, 이제는 이제 공업단단하고 교육도시, 문화도시, 예술도시, 체육도시를 꿈꾸고 가야 되는데, 꿈이 씨가 인구 증가 정책은 지금 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민간사업에서 아파트 3,500채를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노후화된 소금 아파트라든지, 솔직히 형곡에 지금 있는 옛날에 우방카는 아파트가 좋았어요. 그런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는 분명히 집가가 내려갑니다. 그 항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꿈이 씨가 진짜 시장 공사기간 36개월 들어가 있는데, 시장 임기라는 1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안장 지금 6건 중에 2020년 이후에 분양해라.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정책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지금 우리 공원 확충을 하면서 인구 증가 대책과 정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가 뭐 늘 뭐 여러분들 걱정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 중국 내륙 최대의 뭐 공업도시 아니면 산업도시라서, 예, 지금도 이제 신산업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인구는 증가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내용이, 저희가 도시 업무를 뭐 잘 모릅니다만, 지금 말하는 도시가 확장성, 그러니까 바깥으로 외곽으로 퍼지는 이런 추세에 있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후 택지나 주택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 힘으로 모여드는 재생 의식으로 지금 이제 정부 정책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원평도부터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그런 차원의 시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분석하면은 장기적인 안무를 볼 때, 당장 일시적으로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주택 보급률 이런 걸 볼 때는 그런데, 향후 뭐 어떤 여건이 변동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된다면, 이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늘 지금 파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그래,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다 좀 긍정적인 면을 보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씨가, 뭐 하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뭐, 대형마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허가가 나고 이런 하잖아요. 지금 주변에는 또 뭔지 있잖아요. 옛날 구상권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제 원평이라 했는데 보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이제 기획 경량하고 도시 계획을 해도 심지어 4m 돌아가지고 제일 큰 게 12m 이래요. 네. 그런 여건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편리한 세월이 되는 걸 20년을 못 내다봐도,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지금까지는 이런 그 우리가 속도라든지 이런 개념 자동차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이제 사건이 그대로 하면 이제 젊은 층들은 지금 이제 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이제 우리들 같은 이런 그 베이비룸 세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꾸 외곽으로 있는데 아직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 이제 단독 세대, 1인 세대식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의 발전 방향도 바뀌고, 네, 또 이런 집이나 뭐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어떤 첨단 내지는 진흥화 이런 시중을 보고. 저도 생각을 그래요. 지금 요새 기업을 유치해도 루저 수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서비스는 더 늘어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필요를 해야 한 가지 총무과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2020년까지 꿈이시가 인구 유입 정책을, 증가 정책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자료를 줘봐요. 뭐 저희 관리 무사 협의해가지고 인구원 아니 도시계획도요, 과장님 도시계획도 2020년 꿈씨가 60만 잡았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55만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에 가서 그리고 뭐 저도 뭐 듣기는 네, 그래가지고 잘 도시 관리계획 너무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능권 도시가하고 총무가하고 2020년까지죠. 예? 우리 짓는 지금 허가 나는 약 9천만 세대에 정치하고, 그리고 그 후에 2020년 분양한 3,500세대 들어간다면은 그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 전가 정책을 한번 저걸 줘봐요. 저걸 자료를 좀 줘봐요. 이렇게 해서 꿈이 씨가 진짜 인구를 늘려야겠다.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지 우리가 민간사업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 모습에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도 없는데 무작위로 그냥 난지를 개발한다 하는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요즘 뭐 인구주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가 싶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만족하지 못하는 따로 2020년하고 인구가 60만 대다는데 50만 대다는데 정책을 내놔가지고 제가 뭐 여가 뭐 간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다시 계획을 쓰는다면 인구 개념을 추계를 해서 뭐 주택이다 뭐다 공급이다 뭐 이런 걸 갖다 하는데 다른 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구인데 아관적인 개념도 많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는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국유공단은 어떻게 되냐 그래 하지 못해 지금 인구일이 그런 식이니까 진짜 2020년 이후 인구 증가 정책을 한번 둘러보려고 그럼 시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겠나 이제 우리가 답변이 좀 약한데 실질적으로 아버지 과장님께서는 공원 개발하는 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요. 네, 없는데 이 안에 3,500세대라고 하는 대단지가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제안에 대해서 크게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방향을 먼저 제시해가지고 과장 직접 부수나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가 하락률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수요 창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 방향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고 말씀을 해서 폭발적으로 주시면 되죠. 그게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다른 분 계십니까? 예, 형님 말이요. 예, 우리 어머니 명예 감사하신 동안에 항상 의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민원인들, 뭐, 크고 작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뭐, 저희들 지역구에도 민원인들이 거의 30명씩이고, 특히 우리 어머니, 중앙공원, 다성 주민들, 뭐, 오늘은 어제 다행히 지역구에 있는 분들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 뭐, 고생 많으시고, 노력 많으시다, 그런 점도 잘하고 있고, 특히 어제도 주민들께서 또, 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컨트롤 봐가지고 자기들은 뭐 물론 불이익이 좀 있을지라도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우리 의회 부담을 좀 줄여준다 하는 의미에서 고생 많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래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환경 변화 반대가 아니라 그런 걸 지금 사장님 인지하시죠? 네, 명성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안장한 위원장님 그 여섯 개 그런 것 정말로 그 시민을 위한 시민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제안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또 메모해 와가지고 양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뭐 김정원 의원님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은 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잘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여기 윤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에 대해서 실체가 좀 나중에 부실의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뭐 이런 데는 또 이 어떻게 보면은 공원 지역이 뭐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또 읍면동 뭐 우리 저희 지역에도 그런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길 하나 놓고 왼쪽에는 집도가 40만 원, 오른쪽에는 10만 원하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쪽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이쪽은 농사 짓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이제 저쪽에는 풍경이 7곡분이고 이쪽은 풍경이 10곡분이고 양호의 도시계획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하고 이제 조금 이래 대중이 맞도록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좀 부피는 적고 거의 해체가 안 인허가 문제도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지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되는 문제 그들도 지역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방송 안 되는 거를. 야, 신부. 예. 예, 예. 그, 업자들 이야기서를 보고 있는데. 아, 그 인사도 못 했는데. 하도 열중하셔가지고. 예? 열중하셔가지고. 주인이나 가만 쉬운데. 흥미에 뭐, 공정하려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이제, 그, 주민들 목소리가 저희들 공감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동의안 해주면서, 그런 시민들 불편을 줬으면 안 되거든.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인지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도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뭐, 어떻게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한 분, 여기 내신 그 내용들이, 대응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응이 되어야 되죠. 네, 그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하고, 이거는 저희들 위원회가지고, 하여튼, 미비한 점은 뭐 지속적으로 또. 향후에, 이제, 절차, 동의안이 가게 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절차들도, 우리, 위원님들. 네. 뭐, 절차 위원님들도 뭐, 설명을 좀 정말 국민도 다 드려야 되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역 구하고 있지만은 너무 며칠 동안 뭐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하려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들으려니 뭐 막 항상 소리도 많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고생 많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지로입니다.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는 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추진되는 과정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를 보류할 때는 정말 우리 주택보건의 문제, 위치 문제, 도시 문제 등 성능부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근데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 동의안이 보류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앞에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민원 해결을 위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왠가 하면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 물론 좋아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이제는 큰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나서가 민원을 해결하기까지 이런 큰 숙제가 안 왔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약간 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게 사례를 전례를 뭐 나갔다 하는데 사실 뭐 전례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떤 정사위 과장님 그걸 관람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상대적으로 의회 연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진짜로 도시가 때문에 내가 당선이 돼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8개 읍면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국가도 올라가 있게 한결같이 공무원들은 뭐라케 녹아마 여력이 1%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건 뭐고 또 인동의 작년, 저작년으로 그것도 나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인동 것도 벤치 나눠놓기 또 적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의하고 김민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는 해주면 안 됩니다. 그동안 또 그리고 우리 지금요 금호산에 그게 역사 디지털 박물관 그거 대한민국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공원 100년씩 된 소나무를 수십 그루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토지 보상까지 수십만 원씩 해줘가면서 과연 거기에 박물관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계속해서 그게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건 정말로 우리가 의해서도 막았어야 되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막 한 번 벤치를 놓으면 보면 문을 닫았구만 쓸 텐데 차로 그 개선책은 지금 도로가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 공원 주변의 여건 개선은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는 공원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의료의 청취 시에 1년 남고 짧으면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와실로 설명하고 우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택 보급률 문제가 주택 보급률은 누가 안 해줄 겁니까? 주택 보급률은 나름대로 제가 뭐 데이터나 자료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보급률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만큼 제가 설명을 한 건 없어도 참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개념을 보고 또 우리가 주택 사업을 위주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나눠지는데 사실은 장기 미지병 선생님 우리 이제 공원 개발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그 이야기가 나시겠나 하는 생각이 공원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발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원 개발을 해야죠. 예. 그래서 보급률 내지는 이제 아까 우리 중장님이 말씀하시고 인구정책 5개도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씩 들어있어요. 앞으로 5개 쪽에 상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11층, 12층짜리가 전부 다 5,600층 그만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인동도 그렇게 층을 초5층을 짓게 되면 그게 지금 뭐가 문제고 가마 분양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전세금 사는 사람은 전세금 반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인들이 부도내 우리 매년 공시 뭐 5년 지금 전세금 밑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천지거든요. 재정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2020년 도시계획이 아마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 그죠? 여기 2020년대 공원 그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안에 이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 그러는데 공원 계획을 제가 왜 묻는가면 장기 도시계획을 짤 때는 주택 부지와 도로와 학교 부지 그 다음에 주변 연계 모두를 계획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치. 할 때는. 예. 계획 짤 때는. 예. 자, 그러면, 꿈이, 우리 뭐, 한복판에 가서 심장에다가 이 대단히 아파트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통 문제, 그 다음, 기타 여건들 다 감안하고 하는지, 실권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 또 관리 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 계획 변경을 갖다 선행해서 거기 통과가 돼야지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한 교통, 환경 이거 전부 고려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위원장도 뭐 거론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계획들이나 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면 종전에 재정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구역 안에 이만한 집을 지을 거든요. 기존에 지가와 예전에 대우를 줄이서라도 여기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법이나 시간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개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나중에 이제 재정비하고 관리 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되는 주택 추가 정도 개발하는 거 우리 오늘 개발하는 지구 안에 지구 안에는 말씀드린대로 한 3,400몇 세대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지 과정에서 용량이 이제 조금 조정이 돼야 되죠. 예. 그건 뭐 제한 안이 그렇게 들어왔었죠. 그렇죠. 꿈이 시는 도시에 갈 때 친구가 시내에 있는 곳을 인사했어요. 오케이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번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 조금 여당의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만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2020년에는 이걸 잘 나쁘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장 지구화를 해요. 지금 가장 가능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혜 고해도 모르는 것이지만 나도 모르는 누가 해줘 노력하는 게 안 좋았나 나? 진짜로 채밀도 누가 해줘 느끼는 거 신세준 지혜 고해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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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금 해야 될 일이 상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계획자본 주택보험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가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실질적으로. 왜 이러고 이야기 자꾸, 언론들 자꾸 들어지 마요. 어려서 들어오면 아까 해줘야 된다, 그 어떤 안 해줘야 된다, 그러면 환장하고 있어. 하나 써보세라. 지금의 지금 본래 금융시잖아요. 금융시. 자연녹지인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지금 사람 많이 왔죠.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시민들도 많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한 이게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그 제한 범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행은 자연녹지는 그 대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에 20평을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20평 집을 짓는데 내가 마당을 쓰고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200평 정도 300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폐율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 30% 그리고 10%를 더 준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30% 개념은 건폐율 개념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막 100 중에서 70을 하고 30%에서 부자비 해소를 하는 그 비율 내 이제 토지를 재정 지원금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는 거죠. 폐율 자체는 예. 30%가 안 된다는 말씀. 그렇지, 이거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30%는 자기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에 남기고 싶다 그러죠. 그 우리 활용을 하되 70%는 우리 시민에게 환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30% 중에서 실질적인 건물 짓는 100% 봤을 때 20% 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가 아니고 그게 이제 비공원시설계 용도지역이 바뀌면 1조원에 2조원에 아파트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예치금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 현금 예치금 토지 매입 지상물 보상비 예. 이게 이제 80%가 예치가 되고 예. 그리고 그 향후에 공원 시설 전액에 대해서 공사비 이 부분도 80% 예치가 되는 거예요? 공원은 이제 공사비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금 우리 시하고도 계약을 해주는데 이제 그 보험 증권 내지는 현금 내지는 증권 예. 그거를 이제 정서로서 발음하면은 예. 우리가 나중에 보도를 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우리 돈을 청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예상 부지 매입이 따로 예. 그리고 지금 시설한 TF장 대출했을 경우에 예. 공사 시설비라든지 공원 시설 공사비비 전체 돼가지고 80% 별도로 예.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왜냐면 그 정도로 이제 견제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순서가 일을 작업하는 순서가 예. 그럼 공원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인 개발을 하겠지만은 아파트 약간 이제 연도에 대해서 뭐 동료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작업 순서를 첫째 토지를 이제 개발을 하겠지만은 공원 부지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인가요? 예, 공원은 저 우리 해백사 안에도 여기 뒤에 예, 예. 공원을 우선 시행해서 하도록 내가 아파트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분양 시기가 뭐 좀 뒤로 뭐 그런 뭐 틀리지 사업 시행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면은. 보지 않는 부분들에서 이제 시민들이 또 이제 어떤 공급하는 형태에서 소리적인 못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이제 말씀 물어보고. 네, 그거는 뭐, 공원 시설로도 우선적으로 안 해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인정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꾸미시 전체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아닌지 하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는지 또 그러고 아파트가 3,5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또 이제 우리 윤장독께서 제목을 계속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공동주택 사업은 저희들 공원 70% 기부 체납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업을 이제 뭐 같이 하되, 예. 공원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예. 저 사람들이 그 사업 승인을, 사용 승인이겠다지가 예. 그거 하기 전에 이 전체 100% 기부 체납이 안 되면은, 예. 그건 못 하도록 지금 협약사하고 다 조정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저, 걱정하시는 분이 우체들인데, 저는 가장 이제 그거 염려스러운 건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런 장치는 안전장치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예,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떠나가지고 저는 또 지역구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소소한 이러한 그 운영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도 제가 폄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주민들 건의사항이 몇 가지 들어왔었는데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우리 그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지금 현재 주거지 인접해가지고 3,500세대의 현대식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일단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 빈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 자기들 주거지하고 좀 떨어진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마 요구사항이 그 아파트 가구 배치 재조정. 네. 그죠? 네. 이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여기는 뭐 수용 되게 수용 그러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도매 나왔는 거는 이제 그 제한자의 아니고 예. 지금 이제 환경청 환경부하고 지금 환경행정성과 협의 과정에서 예. 1안, 2안, 3안간이 있는데 예, 지금 저분들이 이제 그 환경행정성과 공공문화를 보고 2안을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 사항이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으로 최대한 미는 방향으로 예. 예,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이제 권장을 하고 여기 앞으로 환경행정성까지 진짜 설명을 하고 제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예. 더 어떤 식으로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뭐 사찰을 내는 게 이제 보상 협의가 된다면 정말로 제일 남다른 없네. 이 지역에 예, 뭐 그야말로 민원은 뭐 거의 해결이 다 되는 그래서 아, 최소한 이안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처음부터 그러고 이안을 제시 안 하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저 뒤에 예. 붙이는 청구문에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교선 도로가 아니 밀림을 해서 도로가 별도의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지금 토지 이용료는 높아지는데 예. 환경훼손은 면적이 이제 도로라든지 이게 구입이 바뀌 면적이 주거용지는 똑같아지는데 도로라든지 훼손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근거사항이고 결정사항은 사실은 사업 시행자하고 일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봤어도 그 뭐 이해한 대한 이해함 쪽으로 거의 뭐 이제 환경 평가를 하면 결정이 나겠지만 예. 수용 가능해서 이제 하다 예 그럼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제가 솔직히 제가 이 동의안을 제대로 꼼꼼히 안 봤는데 인터넷에서 보다가 잘 나오네. 오후에 오는 날 봤는데 너무 내가 늦잖아요. 아무래도 이 바로 내용 가서 보려고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체결된 거니까 우리 의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근교부 표준 아닌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뭐 좀 감이 흔든 게 그렇게 이 안을 뭐 읽어보셨지만 저희도 읽어보니까 이거 그 이상의 이제 조건은 본인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대로 해서 그 사업자 철거하고 뭐 협의를 본다든지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 요 내용을 보니까 공사 착공일을 어느 시점에 봅니까? 그 현금 예치 담보금을 우리한테 현금 예치를 시기 이후입니다. 그게 공사 착공 시점에 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 뭐 우리가 뭐 시장께서도 대중은 뭐 시민 최전 뭐 하참신 전국 최전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요 동의한 내용을 보면 착공일부터 36개월이 한다고 그렇다면 36개월이면 3년이죠 3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북 최저는 지금 3년 남았어요 2020년 지금 알고 있는 10월달에 그래서 그 3년 정도 남았어요 올해 2017년으로 거의 다 가버리고 다음 달에 철수한다 해도 정말 이대로라면 3년이잖아요 36개월이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그 어떻게 착수할지를 모르지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해박을 근거로 해서 동의안을 동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타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러잖아요.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뭐. 애초에 제가 시장을 지난번에 이거 오시라고 하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2,500, 3,5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나 이거는 진짜 시장에 문제를 한번 물어보려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하셨는데 그때 사실 그 말고만 특별하게 하신 위원들도 잘 안 계셨는데 그때 가서 도저히 이거는 우리 군이 실증에 맞지 않다 저대 보험에 맞지 않다 그때 끝을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뭐 아파트 뭐 저대 보험 이거 위원회에서 했던 걸 또 자꾸 이걸로 하면 끝도 없으니까 내용 다 안잖아요. 그래서 몰라, 제 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의 안에 사급할 수 있다면, 사급을 해서, 의회나 우리 주민의 대표가 솔직히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그냥 뭐, 우리끼리 보급률이 뭐, 있느냐, 뭐, 이게 난상처럼 해봤자, 우리 시민들은 결론을 봅니다. 군의식 의회에서 이 3500 세대가 동의를 했다. 안 했다. 그 결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아파트 지면요, 도랑동 저쪽으로 외제 짓는, 그게 분양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중심지에 기다렸다. 전부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왔는데. 이 엄청난 파장은 뭡니다. 그 앞에 2000세대가 5000세대 이상 시내도 가깝고, 입지도 좋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뭐 인동호계를 떠나서 이 시내 이쪽에 낙동강이나 굉장히 예판 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안고 우리 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저 3년이라요. 이 뭔가 저 공론을 조성해서 지구 체납하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 3년을 했는데 예. 이건 공기는 예, 잠정적으로 3년이고 예. 이걸 해서 기부 체납을 한 이후에 예. 내용 보면 예. 아파트 면허는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 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도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은 2년 뒤에 분양하는 5년 뒤라고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이 5년 뒤에도 이렇게 어렵다고 저는 물론 어려울 지연적은 그렇게는 안 봅니다. 희망적으로 봅니다. 5년 뒤에는 우리 군시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보고 또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뭐라는데 지금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업자가 사실 2년 뒤에 3년 뒤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 안에 제가 제시한 2년이나 3년 이후에 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큰 부담도 없고 우리 군의 시도 집행하는 그 우리 군의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금은 이렇게 진짜 보건들도 많고 하니까 3년 뒤에 하는 조건을 하면 3년 뒤에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위기 봐서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찾자 이런 한마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양을 3년 뒤에 이런 시기를 정한 거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은 이제 사업자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어떤 연금 여건 변동이 좋아가고는 분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의회 내지 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례를 한다 하는 거는 안 되고 일단 우리 공론을 기부 체납 이후에 뭐 시한이 36개월이네요. 그 뭐 2년 돼서 자기들이 공헌을 완료해서 시에 기부 체납한 이후에 2년 이상은 못할 겁니다. 지금 속비록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하도록 한다. 1년분이라도 속비록이 좀 다 되잖아요. 지금 그래 이후 하는 거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해박스 가정은 뭐 그래 하면 안 돼요. 잠깐만. 우리가 앞으로 의견 청취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김정원 의원님들 공정 의견 그런 걸 지금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속기록이 다 되고 안정환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들도 속기록이 다 되잖아.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의원님들 걱정하는 게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우리 의견 청취하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동의 아니면 소정이 안 되잖아요. 저 언제도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양을 딱 20년 이후에 25년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놔보면 이 사업수행자도 또 이제 진척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을 붙이되,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전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호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뭐 들어줘야 돼. 아니요, 그래서 뭐 아무 때 부칙이라도 이거 조항을 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건 있는데, 이제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는. 네, 그런 건 네, 그런 조항은 충분히 할 수.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5년 안에 뭐 기업이 확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다른 말과 전달 충분히 됐으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다. 이번에 아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르지 말고 이거를 승인해주고. 아니, 잠깐만요. 그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충분한 우리 동료인들이 지금 뭐 며칠간을 동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아니십니까? 네, 없습니다.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 어디 한 의원님들 뭐. 공상적으로 해야 될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위원장님, 탈북 환자로 제 요원이 아직 토론 남았는데. 아니, 토론을, 아니, 뭐, 표결을 하다.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장원 위원장님, 뭐, 걱정하신 내용, 김정관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 그걸 속기적으로 다 내놨거든. 그걸 다음에 우리가, 저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 하고 이럴 때, 그런 거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토론 종기를 하는데, 혹시나 그 중이라도 여러분 안에 혹시나 조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허심탄회 하신 이야기 있으면은 잠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정리하자는 거예요? 네, 정리는 뭐, 정리는 다 되는데 뭐. 그렇죠. 뭐, 일단 정리하자. 5분은 10분은 더.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럼 바로 정리하고 바로 해. 그러면 정리를 한 5분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5분. 예, 예. 다른 뭐 표현합니다. 예, 오늘 A 집에 가서 나가지 말고 예, 잠시 챙겨 가는데 이 없습니까? 예, A 없으므로 오늘 A는 잠시 챙길 선포합니다. 어, 여기서 폭해 내 거 직접 내려가면서 안 내려가겠어. 통과 돼야 되나 안 돼? 내 반대 해야 되나 찬성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너는 탈탈처럼 하고 집사하는. 아,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조금 전에 지금까지 제시한 우리 의원들의 안에 대해서 이분들께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것 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시는 의회하고 적극 협의해서 아, 더 이상 지지하실 의원들 같으시면 지금 토론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지금 제1항이자 협의라는 것을 이미 중앙공원, 민항공원 조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신설한 바와 같이 의결 구단이 없습니까? 예. 예. 그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동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보고가 꽤 안정한 의원님이 수정 가결. 자, 그러면은 이게 수정 가결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 가결하는 게 없으니까.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장원 이렇게 대표하셔가지고 그 앞에 말씀하신 한 분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양원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저 중앙공원은 우리가 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하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중앙공원 기반시설은 2020년까지 완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동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걸 갖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네,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여기 동의안에는 3년 3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2020년 이후에 분양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할 수 있다. 예. 이 어떤 뭐 여건 변동시는 분양 시기를 조정한다. 예. 다른 건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내용이 있고. 예, 중요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중량 해놓을 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수위 가능하시겠습니다. 주민에서 하는 자료로 대표했다시피 그때 주민들이 대해서 소통이 되도록 의견 절차를 섞고. 의회 간담회하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 내지 또 질문사항 또 정한 질책 사항들은 이 회기 중이고 또 다음에 의견 청취까지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설명과 이해와 또 해초를 구하겠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212회 때 이 중앙공원 민간조성에서 보류를 하고 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가 충분한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그리고 또 민원 청취가 민원에 관한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세 분, 네 분 사람 만났었고 또 앞에 시장님 배석 관계 뭐 우리 지역구인들 또 지역에 가서 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싶고 대선적이 차려서 민의에 대한 목소리를 중요하지만 혹시 전체를 틀어가지고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 고려를 나눠서 여러분 의견을 중기를 모으고 또 혹시 방향에 따라서 가기든 결과에 따라서 표기를 우리 우리 또 오류가 안 되고 상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석을 의사일정 제1항 국민 중앙공원 인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 통해서 중앙공원 입구 현안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시 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직접적으로도 우리 시민이 말씀하신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는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잘 갈 수 있도록 행복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또 제214회 국민시의 제1차 전례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가십니다. 내일은 의사일정 자료 수집 있으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감사 내용은 최종 중요하지 않고 올해 6월 16일날 이런 식의 사례를 가슴 아까 정리해가지고 성의가 있었겠지.